비 오는 날 밤, 네, 12시네요. 12시에, 지난 6월 30일. 선팅 몇 퍼센트인가요? 그랬더니 50%래요. 50%도 어머, 어둡게 보이죠? 가보겠습니다. 도로가 몇 차로 도로인가요? 왕복 2차로인가요? 중앙분리 난간이 있고, 지나고, 황색 전멸등 지나서, 오! 이런. 왕복 2차로 맞죠? 예, 차 저쪽에 한대 오고, 왕복 2차로 맞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밤 12시 넘어서 황색 전멸등. 그런데, 사람이 서 있는 건가요? 아, 걷다가 멈추네요. 어두워 잘안 보이는데, 네, 사람이 걷다가, 예, 우산 쓰고. 보험사에서는 무단횡단 사고, 낮에는 20%, 밤에는 10% 합쳐서 30%라고 합니다. 여기 제한속도 50입니다. 지금 왕복 2차로 도로니까, 네, 왕복 2차로 낮에 20% 보통 봅니다. 밤에는 30 정도 보죠. 무단횡단 잘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비가 와서 진짜 안 보였고, 언제 발견하셨나?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발견하셨대요. 발견한 순간, 여기쯤입니다. 여기쯤이 어딘지 잘안 보이네요. 네, 여기쯤,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과연 밤 12시에 껌껌하고, 가로등 있고, 가로등이, 예, 좌우측에 엇갈려서 있네, 가로등이에요. 아이고, 걸어오는 사람이, 예! 이 사고. 블박차 70% 맞다. 블박차 60%다. 50도 50이다. 오히려 무단횡단 자금이 더 크다. 투표 시작. 블박차 70%는 2%. 블박차 60% 2%. 50대 50 6%. 오히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0%입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려면 저곳에 신호등이 차량 녹색 신호여야 돼요. 황색 전멸등이 아니고. 그리고 보행자가 빨간불에 무단횡단 했어야 돼요. 횡단보도 빨간불에. 그럼 보행자 잘못 한 60? 네, 60 정도 보겠네요. 길이 넓지 않으니까. 이 사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 사고 보행자 과실 한 30에서 비 오는 날 30에 40 정도 볼것 같네요. 게다가 하얀 옷 바지 하얀 옷 입었어요. 왜 이렇게 안 보였을까요? 택시예요. 선팅 50%예요. 선팅 50%왜 이렇게 어둡죠? 제가 여쭤봤어요. 암들이 선팅 50% 맞아요? 그러면 비 오는 밤이었다 하더라도 불방 영상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은 더 밝았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100이면 불방 영상 밝기는 한60 정도나 될까요? 만일 눈에 보이는 거랑 불방 영상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런 썬팅이 30%였을 것 같아요. 썬팅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예, 제 눈에 보이는 게더잘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게 100이면 블랙박스 영상에 여기 찍은 건60 정도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미리 잘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해? 그래서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 하시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운전자 눈에는 이거보다 더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밤 12시에 저기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늦게 발견하신 거예요. 요거 법원에 가면 저 보행자 잘못 30에 40% 사이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 잘못 50% 이상이면은 할증되는 건 똑같죠. 그럼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일까요? 블랙박스 자체가 어두운 겁니다. 나이트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트 비전이 있으면은 썬팅 50%에 이렇게 어두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요, 어제 저녁 몇 시인가요? 8시 35분, 껌껌한 밤에. 예. 여기 서울 삼성역 근처예요. 제 차는 앞유리 썬팅 40%입니다. 40%에 HDR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밤에 아까처럼 어둡게 찍히는 나이트 비전 기능이 없는 거예요. 밤에 어느 정도 보이게 찍혀야 돼요.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HDR 기능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내 글자들이 잘 보이고요. 근데 짠해 보이진 않죠. HDR 기능이 없고 나이트 비전 기능만 있으면은 와,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그런데 번호판이 안 보입니다. 밤에도 짠하게 쨍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글씨도 보이고 그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참 게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은 사람이 비가 오더라도 어제도 비가 좀 내렸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이제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사람이 여기 좀 서 있으면 안 보이겠어요? 하얀 옷 입고 있으면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밤 12시 4분에 그래서 못 피하신 것 같습니다. 과실을 판단하려면 썬팅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블랙박스가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썬팅을 밟아야 돼요. 아까 그분 썬팅 50%라고 그러셨어요. 밟아요. 근데 안 보인 것은 블랙박스 기능이 나이트 비전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큐비스 100인데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드림아이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블랙박스입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것에 과연 몇 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한 98%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